다음 주에 원래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모임을 못하게 됐어. 그리고 뭐 겸사겸사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12월 달 12월 중순 정도 12월 17일인가 그때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정유일주거든. 정유일주인데 재생 살 걸려가지고 내가 9월달 조심하라고 했는데 10월달에 사고가 나보네. 10월달에 사고가요? 네,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몇 대 부러지고 지금 그 돌봐줄 분이 없어. 아니 우리 지금 아들내미가 가서 지금 그것이 오는데 내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끝나고 내려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 다음 주는 휴강? 네, 다음 주는 휴강. 저희 남편도 정유일주인데 어그저께 입원했어요. 그래, 정유일주도 조심해야 돼. 네, 남편이 같이 안 해야 돼. 정유일주가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간다는 기간은 스님한테 내 건강. 그게 뭐냐면 이게 세운에서 이게 묘유충이 묘유충 같은 게 이게 큰 사고는 아닌데 작은 이렇게 탁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이 개수가 붙으면 살 기운이니까 정유일주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응, 올해. 그래서 골프장에 근무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오토바이 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라운딩을 해야 되거든 남편이. 근데 지나가다 핸드폰질하는 어떤 사모님이 우리 남편을 친 거야 살짝. 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아, 우리 아버지도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쓰러 그냥 넘어져 본 거라니까. 충격도 그런가 보다. 여기, 여기. 금목. 금목충은 다치는 거 조심해야지. 아니, 운전할 때 차가 이게 핸들이 제대로 막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겪었거든요, 원래.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본인 무슨 일주인데? 정묘. 아, 본인은 또 정묘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정묘 일주들은 또 6월, 수월 뭐 이럴 때. 예. 그래.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거짓 한다.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꼭 그런 사람들은 다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했거든. 조심하라고 했는데. 11월 달은 또 이제 개해의 달이잖아.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니까. 뭐 어디 꼭 이 해수가 들어오면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꼭 제주도 가는 일진이라든지 달이 딱 요 달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 이 사회충.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일주강의도 하는데 월강의도 하잖아요. 예, 내년 운세 지금 이제 을목 저 월강의 월이 이제 사회적 성패를 좌우하는 거야. 월을 보는 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월을 기준으로 해서 길흉화복을 보는 거야.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일 기준은 자기 신상의 문제거든. 자기 몸의 문제. 그 다음에 기혼자는 배우자의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미혼자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운에서 일지를 건드리면은 이제 애정 관계가 벌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는 어떤 동작의 개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움직이잖아.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건 성패의 개념이 아니야. 이해 되죠? 근데 이제 기혼자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어떤 동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를 또 보고 이제 월지하고 이제 시지하고 이런 관계를 보는 거잖아. 국가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뭐 자식
자식이 뭐 딱 있는데 요게 합된 대운이다 하면 자식하고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자식하고 원진 치고 막 충대잖아. 자식하고 떨어지는 거야. 요거를 그대로 또 월주하고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일주는 운동성의 개념, 그 다음에 내 신체의 개념, 몸의 개념, 그 다음에 내 신체의 일부가 배우자니까 배우자의 개념, 그렇게만 보는 거지 일주 가지고 운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 예? 60갑자 할 때 60갑자 가지고 그 운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60갑자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60갑자에 다 해당되는 일주들이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월의 어떤 동향을 보는 거란 말이야. 월, 대운, 응? 세운. 그렇게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60갑자만 가지고 뭐 매돌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운세를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자, 오늘이 을목이죠. 을목의 갑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을 했죠. 그렇죠? 오늘의 을목을 할 건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갑목은 올해 갑목일간은 어떤 그 마음 자세라든지 정신 자세라든지, 예? 갑목은 뭔가 지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려. 을목은 실제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을목일간의 운세는 뭐냐면 실제 어떻게 처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실생활 같은 거지, 을목이. 그러니까 을목을 내가 인간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일간별로 운세 해석을 할 때 가장 인간들, 우리가 인간이잖아. 인간다운 운세를 강의하는 게 을목일간인 거야, 여러분. 갑목은? 일간, 을목이 살아갈 때 그 갑의 그 정신적인 기운, 이런 개념일 뿐이지, 실제 이 내년에 갑진년이 오면 우리 이 인간이 내년 갑진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을목이 진년을 만났다는 거는 뭐야? 어떤 시기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 청소년도 되고, 조금 청년 개념도 좀 이게 뭐 기준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만, 예? 어떻든 지인이 되면 이건 투표권이 있는 거야. 사회 참여적인 원래는 사화가 가장 청년 해가지고 그 투표권도 다 있는 거잖아. 어엿한 관, 그러니까 이건 걸록, 이게 관대의 개념이거든. 병화 기준으로 보면. 병화가, 을목이 병화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게 무슨 운동을 해? 요렇게 묶어봐봐. 요렇게. 두 개씩. 요게 해묘미 운동을 한단 말이야. 십이운성으로 갑, 개는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을, 병은 인우술 운동을 하죠? 정, 경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신, 님은 신전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 토는 어디에 붙어 있어? 여기에. 무토. 여기에? 기토. 십이운성의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 설명을 했느냐 하면, 갑진년이다 이거야. 갑진년이면 뭐가 주인공이야? 아까? 을목이잖아. 을목이잖아. 충분해서 하직, 입학까지.
그러니까 내년, 아, 작년, 묘년 눈나고, 요, 진년 눈나고, 거의 같이 가겠죠. 요 시기가 을이 대장인 시기잖아. 인하고, 묘, 인, 묘, 요게 충분 기점으로. 요 시기에 요거는 갑이 당령한다고 했잖아. 틀리죠? 그러니까, 요 패턴, 이 올해 묘의 패턴에서 이제 진년까지는 이게 을목의 패턴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을목하고 갑목은 다른 게 뭐냐면 을목은 인간을 쳐다본 거란 말이야. 사람을 쳐다본 거고 동료를 쳐다본 거야. 집에서 자라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보게 된 거라고. 틀리지? 집에 있을 때야, 집에 있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학교 가서 공부한 거 틀리잖아. 뭐가 틀려? 등수가 나오지, 등수가. 경쟁.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응? 잘 자라보자. 이런 뜻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청소년기다, 이런 거지. 친구들 교우 관계도 해야 되고, 비겁의 관계도 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몸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잘하는 거야? 4, 5, 미 가면 막 쭉쭉 크겠지? 여기서 잘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어디서 끝나는 거야, 잘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 간목이 잘하는 거잖아. 사지, 묘지. 여기는 이빨이 잘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을목이 지금 올해 개묘년하고 이 갑지는 뭐가 틀리냐 이거야. 여러분. 자, 이거는 비견이면서 천간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같이 잘하는 거겠죠. 어디서 잘하는 거야? 이제 사회 집에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묘에서는 크게 등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야. 맞잖아. 비견이니까. 근데 진이 되잖아. 이건 뭐냐? 사회생활 하기 전 단계라고 했잖아. 그리고 자연으로 보면 나무가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쑥쑥 서로 쑥쑥 자라려고 하는 거잖아. 진달이 그렇잖아. 진년이 그런 거라고. 진달이 몇월 달이야? 4월 달이지. 4월 달의 특징이 뭐예요? 엄청 잘 자라잖아. 춘분부터 땅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양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지? 이런 계절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계절을 알고 운을 해석하면 돼. 예? 그니까, 묘에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진되면 막 여기저기서 자라는 거야. 제일 큰 특징이 고사리 장맞이는 거잖아. 여러분. 고사리가 아침에 비 오면 쑥 자랐다가 싹 꺾으면 뭐 금세 이게 엄청 자라는 거예요. 엄청 자라. 그러면 유익한 을목도 자라지만 풀떼기도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풀떼기는 애들가면 그렇잖아. 여러분, 이게 또 이걸 또 우리 인간 존엄성의 개념으로 풀떼기도 잘하고 그냥 거시기도 잘하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나가. 예?
그냥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 노래는 개나 소나 잘하는 거겠죠. 좋은 인간, 나쁜 인간 다 잘하는 거겠죠. 거기서 내가 선택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냥 자연이야? 무상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골치가 아프지? 골치 아플 거 아니야. 풀도 막 자라고. 경쟁에서 막 뒤처지기도 하고, 옆에서 쑥 자라면 나는 그러시게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식이다. 을목 입장에서 이 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양인이라고 하는 거야. 양인이 뭐? 경쟁이 심한 거잖아. 고3, 뭐 이럴 때. 그 다음, 취준, 이럴 때. 그런 경쟁의 시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어? 감은 뭐라고 외치는 거야? 나를 따르라.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 거잖아. 선구자. 선구자. 내가 1등입니다. 그치? 그러면 을목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험 본다고 하면 이 갑목은, 이 갑지는 뭐 일타 강사 정도는 되겠네? 그잖아. 내 말 들어라 하는 거잖아. 그런 식이라고. 그 을목이 갑목 본 거 일타 강사 본 운이네? 그죠? 그럼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일타 강사 가가지고 수업 들어야 되겠네? 그죠? 돈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을목이 내년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응?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기 경쟁력, 자기 성장은 뭐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응. 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섹시해지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좀 더 이뻐지기 위해서 진토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돼. 그러면 헬스장 가거나 저 화장품 사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진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는 이거 어떤 거? 신자진 했던 거단 말이야. 자년부터 공부 이렇게 해왔던 거지, 가깝게는. 그럼 이 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공부야. 뭔 얘기인지 알아? 자축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순수 학문, 뭐 이런 거야. 진의 진중을 개수는 뭐야? 실용 학문이라. 당장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학문이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진토 있는 사람이 역학한 다음엔 그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니까. 자축의 공부다 하면 그거는 뭐야? 연구. 마음짜리 알려고 공부하는 사람인 거야.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진토는 당장 내가 취업을,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에 사화가 되면 취업을 하려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되는 거죠. 공부하려고 떡소리 나는 놈 찾아간 것도 된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럼 내년에 어떤 거예요? 조언자.
써놓은 거 있지. 내년에 을목은 일타강사를 찾아가야 된다. 우리 선생님 아까 해석할 때 이거 등내가 이게 등락 개갑이야. 돈은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제대로 된 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일반 사주 해석으로 보면 겁재들이 많다 이거야. 내년에 돈 안 된다 이거야. 꽝. 돈 나가는 운이다 내년에. 돈 나가는 운이라고 해석해야 돼? 아니면 자기가 성장하는 운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성장하는데 금이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쓸데기 없는데 안 가는 거야. 쓸데기 없는 데 가가지고 돈 거시기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월의 개념도 항상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두루뭉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을목은 뭔가 도전이야, 도전. 왜? 이것도 도전이잖아. 그죠? 다른 의미로 보면 인턴 시절이야, 인턴. 경험하고 도전하고 그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 본격적으로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시기라고 여러분. 그게 을목이다 내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이니까 확실히 양인이면 막 이게 정신도 그러지만 몸도 튼튼하게 하는 거야. 응? 을목이 양인이다 하면, 만약에 운동선수다 하면, 이 약물 투여하는 거야. 응, 업그레이드. 그냥. 그, 뭐냐 하면, 이건 터보거든. 터보를 장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양인 가면?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응? 많이 먹어야 되겠지? 많이 뛰어야 되겠지? 운동해야 되겠지?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좀. 한 몇 달 안 보면 확 자라있는 거 있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좋아, 나빠? 아니, 좋은 운인 것 같지 않아? 을목이 진이다 하면 좋은 거잖아. 다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대입시험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디 취업 공부를 한다. 만약에 인턴 공부를 한다. 그럼 인턴 가면 경쟁하죠. 잘리면 안 되잖아. 그런 스트레스는 받아. 그러면 그 동료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누르고 가야 되는 사람이죠. 이 동료보다 내가 차별화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적이네. 적이잖아. 그쵸?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에는, 요즘은 몰라, 강남에 입시하게 되면 그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 때에는 고등학교 친구가 적인가? 아니, 고등학교 친구가 적이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원수고 적이네? 그래? 친구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을목이 내년 갑진년에 겁재가 많아가지고 일단 재성이 군겁쟁이 된다 이거야. 군겁 목국토거든. 목국토. 목국토는 뭐예요? 훈련 뭐야? 연습 막 이런 거야. 반복, 숙달, 뭐, 이런 거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은 나간다고 했죠?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 좋은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왜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 초등학생들이거든. 아니, 내 몸 건강해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뭐 그렇다고 맨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잖아. 꿈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나쁜 거야? 부모 입장에서 너 입시 공부하고 뭐 하는데, 돈 벌으라고 해? 돈 걱정하라고 하냐고. 아니잖아. 맞잖아. 고3생한테 너 왜 올해 돈 안 벌어 하냐고. 그거 아니잖아. 고3생한테는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걸 원하는 거죠? 돈 벌어오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 을목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올해 어떻게 됐어? 개묘니까 뭔가 자기 그 실력을 키우려고 했겠죠?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명리 공부다 하면 을목이 어떻게? 개묘년에 공부를 했겠죠? 맞잖아. 개수면 이게 편인이고, 응.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동료처럼, 중학생 모드로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진 되니까 이제 고3 된 거야. 그쵸? 공부하는데 그 고3 때, 뭐, 걔를 뭐, 나보다 공부 잘하면 걔를 뭐, 밤에, 야간에 뭐, 이렇게 작업해버리고 이건 아니잖아. 그쵸? 공평하게 경쟁하잖아요. 요즘 봐봐. 그 저 아시안 게임 때도 그 금메달 리스트하고 이제 게임 끝나면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잖아. 악수해주고. 그런 경쟁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그 금메달 딴 사람이 그런 도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우, 저놈만 없어졌어도 내가 1등 할 건데. 그런 심보 가지면은 그건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게 코치도 되고, 헬스장 코치도 되고, 일탁 강사도 되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조언자도 되고. 그러면 그 이끌어주는 조언자한테 대가는 줘야 되겠지. 공짜는 안 돼. 그리고 을목은 공짜 안 하겠다 이런 거야.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육체가 강해지잖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 근이 사주에 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야. 멘탈이야. 근이 있으면 멘탈이 강해. 근이 없으면 멘탈이 약해요. 근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해.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주장이 약해도 대신 친절해. 좀 약하면 소심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한데 성격은 어떻게? 강한 성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강한 여자가 있어. 근이 강한 남자를 좋아하겠죠. 자기가 강하니까. 그러면 돼, 안 돼? 더럽게 싸우는 거야, 서로. 나 근 강하지. 여기 근 강하지. 그럼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이런 건 잘 생각하라고. 근 강하니까, 아, 내가 운동선수다. 운동선수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사귀면 어떻게 돼? 서로 격투기 하겠죠? 그러니까, 음양 관계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당당하고, 여자 사주에 내가 당당하고 사회를, 일도 하고, 커리어우먼 같은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 만나야 돼? 매니저 같은 사람 만나야 돼. 약한 사람 만나야 된다. 자기 성질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남자가 세봐. 안 돼. 그럼 여자 사주에 내가 좀 약하다. 센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 단순한 논리야. 크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이익이 왔다는 거는 신체도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멘탈도 강하게 만드는 시기라는 얘기야. 내년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년에 갑진년, 을목 갑진년은 나를 위한 조언자라든지 나를 이끌어줄 선도자라든지 그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왜? 뭐 때문에? 장래에 나의 사오미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 투자를 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군급정지에 대해서 돈 나갈 일이 있으니까 금전지출을 줄이세요. 딱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들은 거야. 네? 그러면 내년 돼가지고 아, 나 몸도 좀 거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돈 들어가는데 아이 돈 금전 지출을 줄인다고요.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라. 그 속에 많은 어떤 의미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멘탈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상하게 을목이 내년 되면 막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약했던 사람이 큰이 들어왔으니까 자신감 누가 심어주는 거야? 얘가 심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거 얼마나 좋아. 다만 심어주는 대신 돈 이래서 문제지.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들 여기 뭐 공짜로 배우나? 그런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양이는 이제 투자도 돼. 그러니까 이 투자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 금융 투자도 될 수 있고 자기 투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내가 이거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그 몇 배로 벌 수 있으면 과감히 투자해라.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의 마감이니까 여러분 공부 마감인 거야. 우리 이런 겁니다. 진토가 와서 신자진 이런 수운동을 하는데 진년이 오면 수운동을 끝내는 게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끝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인묘진 돼가지고 공부한 거잖아. 내 대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자진이. 그죠? 곧 또 쪼개가지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진년이 오면 그 공부한 걸 버리는 거요? 아니면 담아 놔두는 거야? 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공부했던 사람은 진년에 어떻게 돼요? 총정리지. 그러니까 화개살. 그러니까 삼합운동의 톤은 뭐냐면 유지하는 거야. 끝내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끝내는 건 되지. 그 끝낸다는 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그러니까 뭐 오 다음에 술토가 오면 이게 이 오화를 유지하는 거죠. 아궁이 탁 해가지고 불 안 꺼지게 유지하는 거잖아 이게. 끝내는 거야?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보라고. 그러면 내년에 진년은 을목 입장에서 어떤 거야? 이 진중의 개수는 어떤 거야? 신자진 운동을 마감하는 거잖아. 유지하는 거야. 담아놔두는 거고 잘 어떻게 담아놔? USB에 꽂아가지고 딱 저장해놓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써먹을 거 아니야. 회사 가가지고 저장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내년 진년은 일간을 떠나서
갑진년의 진은 신자진 수국 운동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공부한 걸로 사오미를 여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쳐봐.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잖아. 사오미 때 밖에 나가서 쓰는 거죠. 그럼 그 공부를 버리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해. 네.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년 딱 되면 내년 어떻게 돼? 갑목 딱 떴잖아.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진토 떴잖아. 어떤 거야? 써먹을 거 출연해가지고 무기장착하는 거란 말이야. 사부터 어떻게 돼? 식상으로 썰 푸는 거지? 그런 거요. 대부분 내년에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야? 내년에 국제 정세도. 내후년에 사오미로 가는 거죠. 신세대가 열린다고. 그럼 내년까지는 그런 구상, 준비, 변화지. 진토가 변화잖아. 변화가 심한 거야, 이게. 진년이. 버라이어티한 거라고. 그 내년에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온다, 안 온다? 아, 온다. 그러니까 저 감목 방송을 잘, 응? 선도자야, 선도자. 이걸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양간의 겁제는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음간의 겁제는 귀인이야. 후원자고, 조력자고. 여자 입장에서, 음간이 여자다우면, 여자 입장에서 양간은 남자요, 여러분. 그럼 을목 입장에서 요거 지지로 만약에 잘, 그 지금 이게 남자도 되겠죠? 겁제인데, 겁제 남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또 이제 뼛속까지 이제 그런 거 공부한 사람 또 이제, 하, 저 뭔 소리 하나 또 한다. 좋은 선부님다 해. 한참 자라야 될 때 산소 공급해 준 거잖아. 안 좋아? 좋은 거야. 그 내년에 을목일간 운세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갑목보다는 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을목, 갑목 비교해보면 갑목보다는 낫잖아. 갑목은 봉사해야 돼. 희생해야 돼. 에? 월지에 한다 하면, 월지가 뭐 인묘진으로 만약에 짰다 하면 부모일 도와줘야 돼. 돈 안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을목은 어떤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사귀어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잘 나가는 인간들 많이 알아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거잖아. 그렇지? 학원 다니면서 저놈을 적으로 보지 말고 서울대 갈 인간 같이 좀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개념이야, 을목은.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죠. 갑목은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야. 품앗이. 품앗이라고 알잖아, 품앗이. 그러니까 을목은 진달의 모내기여잖아. 품앗이 같은 거예요, 이게. 돈 바래서 하는 거 아니야. 사람 먹는 거. 그죠? 항상 그 생각을 하셔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버팀목이죠. 등락 계갑이다 하면이 버팀목, 그 다음에 길잡이,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야. 방향. 그런 거. 코치 같은 거야. 코치. 선생님. 그죠?
이렇게면 안 돼,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내년에 갑진은 을목을 떠나서 이 갑진이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 제시가 일어나는 해다.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게 뭔가 생기는 해고 뭐 그게 진짜 지금 그래. 그 뭐 탈중앙화. 그다음에 은행의 변화. 예? 어. CBDC 뭐 이런 거라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거야, 내년이. 트렌드. 그러니까 인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을목은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시대에 편승을 해야 돼? 내년 그 운에 편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더 이렇게 내가 못 버티는 사람은 감옥에 올라타기가 좀 그렇잖아. 그런 거라.